깐깐한 재료 구입은 기본. 고등어가 그 생태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추구를 못하고 전문으로 하는 데만 있어요. 살아있는 회감으로만 숙성회를 만든다는 달인. 산 고등어를 구입할 수 있는 미사리까지 달려가는데요. 절대 세 마리 이상 사는 법이 없습니다. 아, 일주일에 다섯 번 와요. 일주일에 다섯 번 와요? 이 수고로움에도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 아니, 이거는 매일 시선도 때문에 매일 써야 돼요. 시간도 문제고. 지금 손님이 먹을 수 있는 시간하고 딱 계산해서 시장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일반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업건만 자신의 방식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달인. 횟감 손질 후 통에 담긴 무언가를 꺼내드는데요. 뭐예요? 소금입니다. 천연염료. 소금을 바닥에 평평하게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리더니 또 소금을 덮는다. 아니 아니, 대체 이런 회가 어디 있답니까? 소금에 절여야 돼요. 아니, 회로 드신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회를 이제 숙성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네. 이것이 바로 달인의 회 숙성 비법이라는데, 소금에 묻은 고등어는 냉장고로 직행. 한 시간 반을 넣어둬야 돼요. 그럼 저게 자반 고등어죠, 선생님?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어가 육질이 이렇게 신경이 죽으면은 굉장히 물러요. 속살까지 단단해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은 고등어 육질이 단단해져서 더욱 쫄깃해진다는데요. 풀어주는 거예요, 소금을? 네, 소금을 이제 다 털고 염분을 빼야죠, 또 다시. 한눈에 봐선 이게 간 고등어인지 고등어의 회가 숙성이 되는 건지 도통 구별이 안 되는 가운데 또 무언가를 꺼내드는 달인? 식초요. 네. 아니 대체 식초로 뭘 하시려나 했더니, 아, 이번엔 소금을 털어낸 고등어를 식초에 담근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식초에 담가서 30분 동안 숙성을 시켜야 이윽고 달인의 고등어 회가 완성된다는데, 무려 2시간에 걸쳐서 만들어낸 작품. 정말 정성만큼은 대단합니다. 하고 색깔도 변하고, 네, 모든 게 달라졌죠. 네. 숙성 전 고등어는 붉으스름한 빛깔, 숙성 후 고등어는 붉은 빛이 거의 없는데요. 과연 달인의 숙성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화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걸 쉽게 설명하면. 달인, 생선이 화상이라뇨? 백문이 불여일견. 벌떡벌떡 산지에서 막 건져 올린 고등어를 회뜨기 직전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육질이 무른 고등어. 그렇다면 숙성을 거친 고등어는 어떨까요? 자반 고등어도 아닌 것이 소금에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서 초절임 과정까지 거치니 겉은 살짝 익고 속은 싱싱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